네, 안녕하세요. 포털베이브 유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리뷰를 했었죠. 이 SP3000T하고 같이 발매를 한 제품이 있어요. 이 아스트랭컨과 엠파이어 이어스가 두 번째로 콜라보를 한 이어폰, 노브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엠파이어 이어스와의 첫 번째 콜라보 이어폰이죠. 이 오디세이의 반응이 제법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브랜드하고 아컨이 같이 이어폰을 협업해서 만들어 왔는데요. 뭐 엠파이어 이어스 외에도 베이어 다이나믹, 비전 이어스, 캠프파이어 오디오, JH 오디오 요 정도가 저는 생각이 나네요. 해당 브랜드들의 소리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그 위에 아스트랭컨의 색을 좀잘 덮은 좀 콜라보가 잘된 그런 이어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엠파이어 이어스의 소리라고 한다면 좀 웅장함, 그리고 또 묵직한 스케일의 저역, 이런 것들이 저는 먼저 떠오르는데요. 여기에다가 아스트랭컨이 또 이번에는 어떻게 소리를 조율했을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대표적인 하이엔드 브랜드다 보니까 이번에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 전에 또 헤드파이 제품에 대해서 저하고 범노래님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여기에서 범노래님이 가격에 대해서 제시한 그런 의견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하이엔드급 제품은 전자제품보다는 예술품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기술이나 성능이나 어느 정도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특이점 혹은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높은 가격도 이해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죠. 제가 봤을 때는 노브스가 이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그런 제품 같습니다. 일단 박스부터 초고가 제품답게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SP3000T 박스의 한두 배도 넘을 것 같아요. 매트한 질감의 블랙박스 위에 크롬 양각으로 노브스, 그리고 그 아래 아스트랭컨과 엠파이어 로고를 각인을 해뒀습니다. 박스 뚜껑을 열면은 자연스럽게 내부 수납 공간이 사선으로 기울어지게, 내부 뒤쪽이 위로 살짝 들리게 제작을 해놨어요. 단순히 박스가 제품을 안전하게 수납하고 포장만 잘하면 그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박싱 에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제품을 보여준다 이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확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박스 내부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좌측부터 이어폰 액세서리들, 중앙에 노브스 본체, 우측에 케이스를 담아놨습니다. 제품 자체는 엠파이어 이어스와의 콜라보지만 제품의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면 다수의 브랜드가 참여한 걸알수 있고요. 이어팁은 파이널 ETB 사이즈별로 5쌍이 들어있고요. 케이블은 이펙트 오디오의 RS2, 단자는 4.4 기본의 구성품으로 3 변환 단자가 들어 있습니다. 선재는 5N 무산소 단결정 동선과 4N 금도금 은선을 섞어서 사용한 사심 케이블인데요. 피벅은 패브릭을 사용을 해서 부드럽고, 단자나 스플리터 모두 알루미늄 재질인데 두 브랜드 로고를 새겨놓은 게또 굉장히 고급집니다. 그 밖에 이어폰 청소 툴하고 융, 제품 개발 배경이나 관련 소개를 적어둔 팜플렛, 이어폰 보관 용도에 알루미늄 케이스가 들어 있는데요. 케이스 안에는 또 이어폰 유닛 보호 파우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케이스는 딱 고급 이어폰에서 종종 보이죠. 이 굉장히 묵직하고 뚜껑을 돌려서 여닫는 그런 보관함인데, 휴대용은 아니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 보관하는 용도로 봐야겠습니다. 노브스 디자인은 이 아스트랭컨 특유의 고급스러운 스타일이 잘 살아 있어요. 곡선을 따라서 각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요. 빛이 반사될 때마다 무늬들이 아주 반짝반짝 모자이크처럼 빛이 나는데 시각적으로 확 눈에 들어오는 그런 예쁜 면이 있고요. 대체로 엠파이어 이어스 제품들이 드라이버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유닛 사이즈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외형만 봤을 때에는 디자인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착용감이 조금 걱정이 됐는데, 각을 주긴 했지만 뾰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막상 귀에 착용을 하면 보통의 이어폰들하고 착용감이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페이스플레이트는 24K 도금 처리를 했는데요. 이 정도면은 이어폰이 아니라 귀금속, 뭐 예술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금도금 프레임 사이에 또 로고가 새겨진 판넬, 그 위에다가는 사파이어 글래스가 마치 액자처럼 끼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액자 같은 게요, 이 테두리 부분에 나사가 있어요. 이거 풀면은 내부 글라스하고 로고 판넬이 또쏙 빠질 것도 같은데, 제작 과정에 조립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사용하다가 겉면에 흠집이 좀 크게 났을 때, 아니면 내부 글라스가 뭐 혹여라도 깨졌을 때, 이럴 때에는 부분 수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폰 전체 표면은 오염 방지를 위해서 DLC 코팅을 해놨다고 하고요. 간혹 엠파이어 이어스와의 콜라보라고 하니까 제품 내구성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또 이번에 노브스는 유닛 안쪽이 다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노브스의 드라이버 구성은 총 4종류의 서로 다른 드라이버가 13개가 사용된 쿼드브리드 이어폰입니다. 엠파이어 이어스에서 W9 플러스라고 불리는 우퍼 드라이버가 있는데요. 요 우퍼가 2개, BA 드라이버는 5개,
ES 트위터가 4개, 여기다가 본 컨덕터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우퍼는 하나가 서베이스, 다른 하나가 베이스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엠파이어 ES의 W9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극저역이나 저역의 재생 능력 자체는 이미 여러 제품들에서 검증이 된 그런 우퍼이기도 합니다. BA 드라이버는 4개가 묶여서 중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개는 또 별도로 중고역을 담당을 하고 고역은 EST가 담당을 하고요. 골전도 드라이버인 본 컨덕터 요 두 발은 특정 음역대를 담당한다라기보다는 소리 전 음역대를 뭐 진동을 좀 섞어주는 특유의 공간감이나 질감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원래 골전도라고 하면은 소리의 전달 방식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 녀석이 결과적으로는 공기전도 방식과 골전도 방식을 같이 사용한다 그런 이어폰인데 이게 이렇게 이중전도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지는 저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 외에 진동 이런 촉각 같은 거 있잖아요. 마치 영화관에서 이게 영화를 관람했을 때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의 그런 느낌? 스케일은 좀 작지만 이어폰에서도 그런 질감이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런 효과는 저는 체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엠파이어 ES의 바로 전작이었죠. 레이븐 같은 경우에는 골전도 드라이버 때문에 유닛 쉘의 재질이나 두께를 좀 얇게 만들고 재질 면에서도 좀 강성이 약한 그런 재질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번 노브스 같은 경우에는 금속 쉘 재질에 공진 제어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골전도가 이 내부, 그러니까 유닛 쉘 내부에서 진동을 형성을 해서 이거를 다른 드라이버가 내는 그런 소리하고 함께 섞어서 전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파수 대역은 5Hz부터 100kHz까지 뭐 ES 때문인지 대역이 엄청 넓어요. 가청 주파수를 한창 넘기는 그런 수치이긴 합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는 1kHz 기준으로 2옴에 감도는 108dB인데요. 임피던스가 극단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함께 물리는 플레이어가 출력 임피던스가 굉장히 낮은 녀석으로 함께 물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노브스는 기존 엠파이어 ES의 성향이 저는 많이 느껴지는 편이었습니다. 저역의 존재감이 굉장히 크고 무겁고 극저역까지 웅장하게 잘 표현이 되는데 그런 스케일이 음역대 전반에 걸쳐서 선형적으로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어폰계의 IMAX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크고 세고 화려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서요. 스피커의 비유를 하자면 정말로 대형기에 비견할 만한 그런 스케일 표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대체로 이런 묵직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제품들은 해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조금 흔한 것 같았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해상력이라는 거는 단순히 소리의 질감이 날카롭다든지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소리의 미세한 입자나 디테일까지 잘 살린 거를 의미를 합니다. 선명하다는 게 곧 해상력이 높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진으로 치자면 미세한 디테일까지도 잘 살려서 극단적인 명부나 안부까지도 표현이 세세하게 이루어질 때 이런 것들을 해상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미세한 입자감이 잘 표현되는 유형의 제품들은 밀도나 무게감을 표현해서 약간의 약점을 가지는 경우가 좀 흔하거든요. 그럼에도 지난번에 레이븐도 그랬고 이번에 노브스도 그랬고요. 고가의 이어폰답게 이런 밀도와 해상력을 모두 다 잡은 그런 두 가지를 잘 소화해냈습니다. 레이븐과 노브스의 차이라면 밀도나 무게감 모두 훌륭한데요. 이런 미세한 입자감과 무대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고역에서의 약간 그런 표현면들 이런 것에서는 노브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레이븐을 리뷰를 했을 때 고역만 여기서 아주 살짝 살아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한 기억이 있는데요. 엠파이어 특유의 무게감은 그대로 살아두면서 살리면서 이전보다 중고역에서의 화사함, 뭐 섬세함 이 정도가 한 스푼 정도 더해진 것 같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노브스가 레이븐보다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잘 만든 소리다라는 데는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브스의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그런 장점들 있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체감을 하려면 이런 어떤 청음 환경들을 굉장히 잘 꾸며놔야 될 것 같아요. 청음 환경에 따라서 소리의 질감이라든지 그런 음역대 밸런스가 조금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어폰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제가 테스트한 환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린의 매직 DSM에 한번 물려봤는데요. 방금 언급한 노브스의 그런 특유의 질감, 웅장함, 스케일
이런 것들이 잘 느껴졌어요. 그런데 대신에 저역 부분이 약간 아주 약간 딱딱하게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엠파이어스가 이 저역이 묵직하면서도 극저역의 울림까지 더해진 그런 특유의 여유로움에서 그 매력이 더해지는데요. 이 부분이 살짝만 더 표현되면 좋겠다? 요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제가 보통 아스테랭컨 DAP들에서 한 40에서 45 정도 볼륨으로 들었던 그런 이어폰들은 린에 물렸을 때는 한 50 이상으로 들린 이어폰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노브스 같은 경우에는 린에다가 물리니까 볼륨을 거의 한 60 가까이 올려야 들을 만한 정도로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린에다가 이번에는 어리스 진공관 앰프를 껴서 한번 물려봤는데요. 이렇게 들었을 때는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탈 이어폰급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노브스가 스펙상 감도가 108dB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진공관 앰프에다가 꼈으니까 저는 히스가 좀 잡히지 않을까 염려를 했었는데 히스가 전혀 들리지가 않았고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자랐던 저역의 질감까지 보완이 되면서 장점을 완벽하게 살려줬습니다. 제가 저역 양감이 많은 걸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노브스의 저역 질감 표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레이븐의 저역 취향에 마음에 드셨던 분이라면 이번에도 좋아할 만한 요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앰프 성능이 받쳐줘야지만 노브스의 플래그십 소리를 온전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SP3000T와의 조합인데요. 아스트랭컨 홈페이지를 보면은 노브스는 SP3000T의 사운드의 극치를 모두 이끌어내도록 개발되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품 각각으로는 저는 지금 굉장히 좋게 들은 거죠. 3000T도 좋게 들었고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브스 같은 경우도 소리가 굉장히 좋게 저는 지금 듣고 있었는데 제 취향에서는 이 두 제품을 조합했을 때 이 조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베스트 매칭이라고는 잘 안 얻었더라고요. SP3000T에서 EQ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OP 모드로 들어보면요. 노브스의 장점이 제가 생각하는 노브스의 소리에서 한 60%? 70% 정도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저역의 구동력인데요. 저역이 살짝 거칠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격음 대역에서 음선의 경계가 조금 끊어지면서 살짝 경직된 느낌도 받았고요. 극저역도 조금은 퍼졌습니다. 어리스 진공관 앰프에 물린 노브스의 극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웅장하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저역이었는데 SP3000T에서는 조금 약간 뭉뚱하게 들리는 면이 있어요. 댐핑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노브스의 극저역과 저역의 양감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도드라지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타일라 같은 그런 아프로비트 장르의 앨범을 들어봤을 때요. 저역 비트가 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SP3000T에 물려서 들었을 때 기존 노브스의 장점과는 좀 다르게 보컬과 베이스가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났을 때에는 시너지보다는 일단 기본 EQ 상태에서는 매력이 조금 반감된 느낌이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쉬움을 그나마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전용 EQ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스트랭컨 콜라보 이어폰들에서도 전용 EQ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저는 이번만큼 이 EQ가 반가운 적이 없었어요. SP3000T의 EQ 설정에 들어가면 노브스 EQ가 기본으로 들어있는데요. 이걸 켜고 들으면 EQ를 켜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체감상 볼륨이 한 10칸 정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EQ를 켜면 볼륨을 10칸 정도 올려야 이전과 비슷한 볼륨으로 맞춰서 들을 수가 있고요. 비슷한 볼륨으로 맞춰 들었을 때에도 전반적인 소리의 무게감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음상들이 조금씩 타이트해지면서 좀 다이어트라는 느낌이랄까요? 저역과 중저역의 양감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무대에 공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부담이 좀 덜했습니다. 강조됐던 부분들의 힘이 조금씩 빠지면서요. 공간적인 여유는 느껴지는 건 좋았는데 대신에 기존에 느껴졌던 그런 다이나믹스 있죠? 요게 조금 옅게 들려지는 거는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역대 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인 면에서도 다림질을 한 것처럼 평평하게 들려서 그런지 듣는 재미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해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EQ로 좀 만져가면서 보완을 하고 싶은데 아스트랭컨에서는 기본 프리셋 기반 커스텀 EQ를 지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예 제가 새로 만들어서 듣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령 아트밭의 호라이즌이라는 일렉트로닉 곡을 한번 들어봤을
때요. 베이스가 확실히 볼륨도 크고 부풀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노브스 EQ로 맞춰서 들어보니까 극저역도 조금 잡히고 저역 음상도 조금 더 밀도 있게 잡혀서 들렸어요. 확실히 저역 부분 같은 경우에는 EQ를 먹이는 게 이점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브스 EQ에서 중고역을 살짝 올려서 듣는 게 더 제 취향에 맞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저역이 조절되는 것 하나만 하더라도 노브스 EQ는 정말로 유용하게 잘 만들어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브스에는 기본으로 파이널 ETB 들어있고 이걸 끼워서 저는 지금까지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노브스의 노즐은 또 큰 편이어서 노즐에 위치한 도관들이 이어팁 노즐을 좀 가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노즐이 큰 이어팁으로 바꾸면 어떨까 해서 요즘 평가가 좋죠. 엘레텍의 바로그 팁으로 한번 바꿔서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노즐부가 가려지지 않기 때문인지 퍼지는 저역을 깔끔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양적으로는 노브스 EQ를 먹여서 극저역과 저역을 좀 줄이고요. 질적으로는 이어팁을 바꿔서 보다 단단하고 밀도 있게 잡아주면은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굳이 저는 지금 바로그 팁을 들었지만 바로그 팁이 아니더라도 이어팁의 노즐부 구경이 좀 넓은 걸 껴서 한번 들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노브스는 엠파이어 이어스와의 콜라보 이어폰답게 잘만 세팅을 한다면 이어폰에서 IMS급 스케일의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웅장함과 무게감이 취향에 맞는 분이라면 눈독을 들일 만한 플래그십 제품이었고요. 지난번 레이븐에서는 고역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고역까지 잘 커버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물리는 시스템의 영향을 저는 좀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리기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SP3000T에 물려서 들을 때에는 반드시 저는 노브스 EQ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어팁도 교체해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본으로 들어있는 파이널 ETB 같은 경우에는 극저역에서 부맥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이어폰으로 교체해서 들으면 성능이 더 극대화되는 제품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이어팁이 가장 큰 잘못을 한 것 같아. 3000TI 매칭에서 가장 큰 잘못은 이어팁인 것 같고 이어팁만 바꿔서 기본으로 들어있는 이어팁이 이게 아니었으면은 앞부분의 내용이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팁이 가진 포텐을 3000T가 다 꺼집어내진 못하는 느낌이야. 확실히 포텐이 조금 더 있다. 그래서 얘를 물릴 때에는 앰프라든지 조금 좀 잘 취급을 해주면 훨씬 더 가격에 맞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아마 출시 이후에 또 하이엔드 유저들이 이것저것만 물리 오면서 사용객 올려올 테니까 나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기대가 되네. 얘가 소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지 저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용객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